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눈이 하얗게 쌓여서 눈을 치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좀 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눈이 와서 쉬는 건 포기하고 눈 제거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계획은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쇼핑몰 링크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눈이 와서 눈 치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이 하얗게 쌓이게 되면은 설경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당에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설경을 즐길 만한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는 또 쉽지 않은 것이 눈이 많이 내리는 날입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곳은 우리 홍천 이신선 농장의 마당에서 보는 유치 1위 마을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잠시 시간을 내서 마당 눈을 쓸고 났는데 또다시 하얀 눈이 퍼붓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제설 작업이 간단치 않은데요. 여기 홍천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제설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마당의 눈을 쳤는데요. 또 30분 정도 있으면은 눈이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이 많이 쌓일 때는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외부 활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늘진 곳이 그래서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기에는 차량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눈을 치우고 영상을 이어서 찍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눈이 내리게 되면은 눈 치우는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마당에 치운 이 눈은 얼기 전에 이렇게 치워놔야지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미끄러워서 택배차 진입이라든지 우리 자체 차량 운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눈이 내리게 되면은 제설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건너편 마을이 보이고 있는데요. 뿌옇게 보이는 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내리고 있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 오후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